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화제의 그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유명한 라면이죠. 맛없기로 제가 리뷰 영상을 진짜 한 5-6개를 봤는데 그 5-6분의 유튜버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맛없다고. 근데 저는 모든 음식을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스리라차 볶음면 정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리즈. 아이 뭐 이거 얼마나 맛이 없길래 그런 거야 이거. 어떤 맛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길래 그럴까? 자, 일단 야채 브레이크는 안에 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액상 스프가 하나 들어있는데 쌀국수 먹을 때 그 뿌려먹는 스리라차 소스의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죠. 뭐 스리라차 라면이니까 스리라차겠지, 그치? 자, 물이 끓는 동안 제품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요. 매운 정도는 간짬뽕하고 치즈불닭 볶음면의 중간 정도라네요. 세계적인 스리라차 소스에 새콤한 매운맛을 담았습니다. 볶음밥, 면류, 고기, 샐러드 요리 등 각종 음식에 널리 쓰이는 스리라차 소스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마법의 소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소스를 열어본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마법의 소스가 들어갔는데 맛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법의 소스, 마법, 매직. 짜짜짜짜짜짜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조심하세요. 왜냐면은 뜨거우니까. 아, 소스는 잘 이렇게 쭉 짜놓고. 이거 매운내 올라오는데? 쭉. 소스만 먹어서 몰라요. 이게 그냥 좀 약간 좀 덜 매운 불닭볶음면 맛인데 모르죠 아직은. 먹어봐야 알죠 무슨 맛인지. 저한테는 이게 리뷰가 되게 무색한 게 웬만하면 다 맛있어서.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것도 맛있는데 개 맛있어. 맛있어. 얼마나 맛없길래 다들 맛없다고 난리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장난 장난이고 진짜로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들 얘기하는 게 핫소스 비슷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닭볶음면에 약간 좀 식초 들어간 느낌? 왜 다들 이걸 던지는지 알... 저 계속 먹으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먹으면 먹을수록 처음에 반감이 조금 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살짝 괜찮아지는 것... 가? 왜 이렇게 시큼하냐 이거. 아이씨. 아우 시큼해. 매콤하고 시큼하고 맛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여 차 드리라차 볶음면.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아이 우동아, 그 우동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맛없어. 가자 얘들아. 가야 돼요 갑시다. 우동 일로와. 먹어봅시다. 아이 갑자기 웬 피자냐 여러분. 피자에다 스리라차 소스 뿌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조금 가성비가 안 나오긴 해요. 1,500원짜리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고 피자를 먹는다. 하하. 어우, 피자 맛있겠다. 일단 피자 하나는 그냥 먹어줘야죠. 참고로 이 피자는 한명숙 피자 체다 크러스트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달 피자. 달달한 소스가 있어갖고 끝부분을 딱 찍어 먹으면은 끝에는 고소하면서 아, 라면을 리뷰해야지. 라면, 제가 일부러 좀 치즈 두꺼운 거 치즈 피자 시켰거든요. 거기다가 스리라차 라면을 싹 올리는 거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거 불닭볶음면도 피자 위에다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리라차, 스리라차 소스만 뿌려도 맛있는데 피자 위에 원래 얼마나 맛있겠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핫소스 저리 가라. 굳이 핫소스랑 먹을 필요가 없이 피자 위에다가 요렇게 면을 딱 올려주고 요거를 같이 먹어주면 와, 와 미쳤다 이거. 자, 이번엔 피자 위에 파마산 치즈를 솔솔솔솔솔솔솔 뿌려줍니다. 딱 올려주고.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파마산 치즈까지 딱 들어갔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맛. 오케이. 이렇게 고칼로리 피자 위에다가 또 고칼로리 라면을 올려 먹는다. 와, 따 살 겁나 찍었네. 하지만 맛있는 걸 어떻게. 와, 이게 치즈하고 섞이니까 굉장히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와, 이거는 진짜 피자를 위한 라면이다. 피라. 목양이 이상한데 라피. 딱 마지막 진짜 백이 남았네요. 진짜 백이 딱. 요게 또 진짜 백이 아닙니까? 요 마지막 소스 이렇게 딱 남은 것까지 딱 묻어서 나와서 딱 이걸 싹 해갖고 딱 해서 먹으면 야. 와, 이게 제일 맛있는 거. 마지막 한 조각이 가장 맛있는 법. 피자를 마지막 조각이고 라면도 마지막 딱. 이거 어떻게 우연찮게 또 이렇게 딱 쫙 잘 됐어요. 잉?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야, 마지막 조각에 마지막 라면. 특히나 좀 느끼한 피자 있잖아요. 뭐 맥앤치즈나 아니면 그냥 일반 치즈 피자나 그런 거랑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라면만 먹었을 때 느껴지는 시큼함이, 좀 거부감이 있는 시큼함이 이렇게 먹으면 거부감이 없어요. 왜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피자 시키면 핫소스 기본으로 안 오는 가게들. 그런 가게들에서 피자를 시켜 먹을 때 스리라차 볶음면.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많아요. 한 4명이 있는데 사이즈 그냥 라지 사이즈 하나 시켰어. 두 조각씩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럴 때 라면 한 두 개 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 배도 같이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가성비가 괜찮은데 얘를 먹으려고 저처럼 피자를 시키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스리라차 볶음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자가 있어야 맛있는 라면. 이것만 먹으면